가장 먼저 모더들의 고향인 넥서스에 접속해야 한다. 회원 가입은 필수이고 검색창에 아스트라테스 모드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파일과 서브 모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메인 파일과 두 번째 코옵 서브 모드다. 모더들에게 커피값을 후원할 생각이 없다면 느린 다운로드로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경로에다 설치하면 된다. 파일을 전부 받았다면 이제는 아스트라테스 모딩 디스코드로 이동한다. 여기서는 번역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고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 많이 당황할 수 있지만 제일 좌측 위에 있는 공지 탭에 들어가서 천천히 모드 로더 파일만 찾으면 된다. 모드 로더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한 후에 파일을 실행해서 경로를 잡아야 한다. 경로는 스팀 폴더 안에 있는 스페이스 마린 데이터 폴더를 찍어주면 된다. UI에 영어가 많지만 당황하지 말고 인스톨 모드를 눌러 미리 받아둔 모드 압축 파일을 하나씩 설치해주면 된다. 삭제할 때는 설치된 모드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선택하면 간단히 제거할 수가 있다. 이 모드 로더만 있으면 바닐라와 모드를 번갈아가며 플레이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드 설치와 삭제가 매우 간단해서 모드를 관리할 때 무결성 검사를 오래 돌릴 필요가 없어진다. 통상적으로 겔에서 망호를 팔 때 많이 쓰이는 해피 난이도 모드, 아스트라테스, 그리고 12인 코업 모드를 설치했다. 이제 플레이 모드들을 눌러 모드 서버에서 플레이하면 되는데 코업 플레이 시에는 서로 같은 모드가 정확히 설치되어 있어야 친구 코드를 입력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우리 메카니쿠스들은 신규 클래스인 아포세리카와 체플린, 그리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즐기면 된다. 군대 참가는 이런 식으로 모드가 완벽하게 똑같을 때 초대 코드로 코어 플레이 가능하다. 무기군도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특성과 능력들이 대부분 개편되었다. 아포세리카와 체플린을 플레이 가능하며 가장 놀라운 장점은 자유도 높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저장 기능이 있으니 바닐라로 넘어가기 전에는 꼭 저장을 해두어야 한다. 바닐라를 즐기고 모드 서버로 넘어오기 전에 저장해줬던 세이브를 불러오면 저장 상황을 지킬 수 있다.
오그린을 구독해두면 다양한 워해머 게임 영상과 다음 영상 주제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치맨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